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늙은 호박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제가 따듬는 영상 앞에 있었는데 그걸로 전을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채를 쳤는 거를 종이컵에다가요, 이 정도 하면 한 컵으로 하면 무게 140g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종이컵 2컵 분량입니다. 여기다 간을 하는데요, 소금이랑 설탕을 섞어야 돼요. 소금은 종이컵 한 컵에 보통 이렇게 가지고는요, 이렇게 잡았을 때 한 다섯 꼬집 하면은 한 컵이 되거든요. 그럼 제가 열 꼬집을 해야 돼요. 이렇게 두 컵이니까. 근데 이런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이렇게 정도 약간만 쓰시면 됩니다. 여기 소금 간이 돼야 맛있거든요. 설탕만 넣는 것보다는 소금을 좀 넣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설탕은 종이컵 하나에 한 스푼 넣으면 되거든요. 그럼 종이컵 두 컵이니까 두 스푼. 이게 조금 단맛 나게 한 겁니다. 너무 단게 싫으시면 여기서 설탕 조금 빼시고요. 그래도 호박전은 좀 단게 좋다 싶으면 저처럼 종이컵 한 컵에 수저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. 근데 호박이 설탕 안 넣어도 단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. 단 호박도 그렇고 이런 늙은 호박도 그렇고 설탕 넣지 않으면 그닥 그렇게 단맛이 없습니다. 가끔 맛있는 거 있긴 한데 거의 별로 안 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밀가루를 좀 넣어줄게요. 밀가루는 종이컵 한 컵에 이거 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은요 좋긴 한데, 이 종이컵 한 컵에 두 스푼 기준으로 했을 때요, 종이컵 두 컵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 네 스푼 넣는데, 요 정도면은요 초보자분들은 이걸 전 부치기가 힘들어요. 쭉쭉 처지거든요. 그리고 뒤집을 때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요거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전이 조금 좀 단단해지고요, 밀가루가 덜 들어가면 축축 처지거든요.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거 축축 처지면 잘 못 뒤집어요. 그래서 요 정도면 아주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맛있는 전이 나옵니다. 조금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한 스푼 더, 그러면 다섯 스푼 되죠. 조금 뒤집기도 좋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것만 넣으면 안 되고요, 물을 넣어야 됩니다. 소주잔 한 잔 정도 이렇게 이제 섞어주기만 되거든요. 제가 호박 다듬을 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다 호박을 채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믹서기에 갈으셔도 됩니다. 믹서기 갈 때는 물을 또 여기처럼 넣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물 안 들어가면 얘가 안 돌아가거든요. 많이 넣지 마시고, 이것을 너무 물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약간 퓨레처럼 뻑뻑하죠.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만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이것도 이대로 반죽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. 오늘은 이것만 해도 전이 작은 거 빈대떡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서너 개가 나오거든요.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,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전을 부쳐주면 됩니다. 후라이팬 조금 달궜을 때 조금 약한 불에서 서서히. 그리고 호박전의 매력은 역시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거. 그렇게 하려면은 기름이 조금 지금도 넣어놨지만 조금 더 넉넉히 넣을게요. 기름이 좀 넉넉해서 겉은 튀기듯이 바삭하고요, 속은 촉촉한 게 또 맛있거든요. 거기다가 또 약간 단맛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전을 부칩니다. 약간 크게 넓게 크게 하셔도 되고요, 아니면 이렇게 빈대떡처럼 이렇게 한 개씩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은 밑이 먼저 노릇노릇하고 촉촉하고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지듯이 구워지거든요. 그럼 밑이 완전히 다졌다 싶으면 이렇게 뒤집으시면 됩니다. 완전히 이렇게 바삭바삭해 보이거든요. 이때 이제 먹으면 좋아요. 이렇게 이 정도로 겉이 바삭바삭해서. 너무 기름 많이 넣어서 이제 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조금 넣고 그냥 구우셔도 돼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이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맛은 아니고요, 그냥 호박전 맛이고요. 기름 너무 많이 넣는 거 안 좋아하시면 본인이 하시는 대로 구우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.
호박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